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브이로그를 만들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뭘 만들면 좀 재밌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가진 분명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요거 좀 이야기 풀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신을 믿는 사람. 근데 막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절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로 떠난 게 아니라 일상을 사는데 그리고 평범한 30대 서울 사는 직장인 남잔데 신을 믿고 살면 어떤지? 이건 좀 재밌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왜냐면 요즘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. 그래서 요건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 스스로가 좀 신기해서 그래요. 뭐가 신기하냐면 제가 원래 신앙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집안에 가톨릭 신자가 아무도 없고 20대 후반까지도 신을 뭐 믿어보고 싶고 관심은 있고 이랬으나 안 믿어졌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제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신앙심이 생겼고 그 전후로 돌아보면 되게 일상의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고 이 모든 변화가 좀 신기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담아보면서 좀 나눠보면 저도 재밌고 보는 분들도 흥미롭고 그렇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게다가 저는 또 영상 만드는 회사에 다니니까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. 아, 제가 신을 믿는다는 건그 저는 가톨릭 신자예요. 뭐 저의 영상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요. 아까 뭐 신앙심이 있고 그래서 일상이 뭐 많이 달라졌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보다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요. 특히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핸드폰 보면서 시간 날릴 때 그럴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막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다 이렇게 뿌옇게 날려서 그렇지 집이 엉망진창이에요. 제대로 안 치워서 그런 건데 제가 이거 치워야지라고 진짜 맨날 생각만 하고 치우는 속도보다 어지르는 속도가 항상 더 빨라서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데 아 저는 집에 와서 핸드폰이 날리는 시간만 없으면 뭔가 좀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가톨릭 신자로서 사람은 삶에 주어진 이유, 목적이 있다고 믿거든요. 그 목적인 즉슨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인데 가장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뭐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최대한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소명일 텐데 핸드폰 보면서 시간 허비하는 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고 잘 못하지만 다행히 오늘은 집에 오는 길에 핸드폰을 미리 나만의 모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앱들 실행 안 되게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좀 바꿔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시간 낭비 안 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뻐서 이걸 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. 제가 평일 저녁에 보통 청년 성서 모임 그룹 모임이 있거나 그룹 모임 준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디 살레시오회나 예수회 그 수도회 어떤 뭐 활동의 모임을 가거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담아보면서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근데 신의 존재를 믿는 이 이상한 조합의 삶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
한번 기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핸드폰에 정신만 안 뺏기면 이렇게 계속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